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했느냐? 보궐 조작을 어떻게 했느냐? 통합선거인 명부를 조작한 겁니다. 유령 투표자 수를 만든 거죠. 이번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난 경우는 거의 많이 못 봤습니다. 이번에 제야 전문가도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표 이동보다도 훨씬 더 고차원적인 것이 있는 것 같다. 이게 여러분들 바로 며칠 전에 국정원이 지적한 겁니다. 국정원이. 국정원이 대한민국 통합선거인 명부를 마음껏 조작할 수 있다. 단 전제 조건이 선관위가 변호를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내부 협력자가 있을 때만 조력할 수 있다. 선관위가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여러분들 통합선거인 명부를 마음껏 여러분들 만질 수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외부 해킹에 의해 가지고 남조선 선관위가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내부 조력자가 있을 때만 만질 수 있다. 아니 내부 조력자가 내부에 사는데 뭐 무슨 조력자가 필요합니까? 보궐 조작 여러분들 바로 뭘 했는가 하니까 통합선거인 명부를 만지는 겁니다. 파주월에는 1823년생이 있었습니다. 197세도 있었고 153세도 있었고 148세도 있었고 105세도 있었고 파주월 관내 사전투표로 투표하였음. 이렇게 통합선거인 명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만진 겁니다. 이거는 유일하게 선관위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파주시을 선거구 100세 이상 선거인과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 비교. 예, 마음껏 조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조작이 이번에 37,100표 정도로 여러분들 유령 투표자 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걸 가지고 확실히 더불당 승리를 그냥 굳힌 겁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들 국정원이 통합선거인 명부를 외부에서 마음껏 조작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니까 선관위가 여러분들 해명한 것이 이번 선거에 여러분들 다 나옵니다. 예, 어떤 거 하니까 선관위 이름 해명입니다. 자유변협 성명서인데 통합선거인 명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 데이터를 위조 변조하려면 사전에 서버 및 DB 접속 정보 등을 확보하고 보안관제 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되므로 사실상 내부자 조력 없이 성공하기 어렵다. 내부자 조력을 그냥 내부자가 내놓고 한 건데 무슨 내부자 조력이 필요하냐. 이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국정원 여러분들 지적에 대해서 해명한 겁니다. 자유변협의 이런 관계자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국정원에 따르면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 등을 관리하는 선관위의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침투할 수 있고 접속 권한 및 계정 관리가 부실해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정원은 이것을 통해 사전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다. 정확하게 지적한 거죠. 국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선거관리의 핵심인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이 인터넷을 통해서 침투할 수 있고 접속 권한 및 계정관리가 부실해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선관위의 거짓 변명처럼 왜 내부자 조력 없이 성공하기 어렵다. 내부자들이 한 겁니다. 내부자들이. 대한민국의 남조선 선거관리위원회에 속하고 있는 핵심 진골 선골 출신들이 통합선거인 명부를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당 여러분들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보궐선거에서 37,100표 여러분들 유령 투표자를 만들어 가지고 더불당한테 밀어준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이런 보궐선거의 핵심입니다. 대한민국 선거범죄 이런 주범은 선관위입니다. 선관위의 인적 쇄신이 없이는 특정 지역 출신이면 선관위를 장악하고 있는 부분에 인적 쇄신이 없으면 대한민국은 뭐죠? 전라도 공화국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18년도에 서울시내 이런 구청장 25자리 가운데 24자리를 부정선거를 해가 더불당이 차지하고 21자리를 뭡니까? 호남권 인사들한테 다 배분한 겁니다. 그중에 이런 처갓집이 여러분들 호남권에 거친 사람이 두 사람일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본관이나 출생지가 다 호남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세력들이 어떤 여러분들 지금 특성을 갖고 있는지가 다 드러난 겁니다. 차라리 나라를 그냥 분리한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그냥 바로 전에 보궐선거 전에 국정원이 지적한 통합선거인 명부를 조작을 해가지고 37,100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예. 그게 여러분들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전진교훈이 염창동에서 5,799표를 받았는데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까 2,900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표에 50%를 포함을 시켜준 겁니다. 3,450표를 받았는데 이 표에 1,730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50%에 얹어준 겁니다. 100표를 받았으면 뭐죠? 200표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가 2022년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얻었던 거하고 2023년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얻었던 거하고. 김태우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2020년. 표본수가 크기 때문에 선거 경우에는 특히 투표자들의 정치적 성향은 거의 변함이 없죠. 이렇게 여러분들 2625표를 2022년도에 받았는데 5799표를 뻥튀기가 된 겁니다. 1880표를 받았는데 3459표를 뻥튀기가 된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니고 그냥 개판이라기도 좀 너무 고급스러운 표현 같고 이렇게 여러분들 다 된 겁니다. 이번 사건 또 다 묻히고 또 뭐 누가 여러분들 공천을 받네 해가지고 갈 겁니다. 대한민국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조선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대한민국이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다 원래 노예들이었으니까 원래 노예들이었으니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만나고 이러면 미군정이 시작이 돼가지고 운이 좋게 뭐죠 한반도의 반쪽 정도는 그냥 자유인 삶을 누린 겁니다. 살기 싫은 사람 떠나면 되는 거고 한 번 정도면 뭐 도둑놈들이 그냥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할 건데 여덟 번 정도 이런 도둑질을 계속 같은 방식으로 하고 대통령이란 사람이 검찰 출신이 돼서 기대를 모으고 출범했는데 새 대통령 하에서 세 번 정도 부정선거가 일어난 걸 보면은 더 이상 여러분도 미련도 없고 그냥 이런 방송을 하는 것은 불쌍해가지고 나도 불쌍하고 여러분도 불쌍하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하는 거고 도저히 내가 볼 때는 이 나라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들 뭐죠 한 뭐 900만에 1000만 정도 된 사람이 모든 여러분들 받아 빼고 다 여러분들 아랍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둘러싸인 상태에서 그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서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여러분들 트위터를 리트위트 한 것이 95세 할아버지가 총을 들지 않습니까? 75세 할아버지도 정신이 다 썩어 빠진 겁니다. 대통령이란 사람이 30여 점 검사를 한 사람이 이걸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한동훈처럼 이런 머리가 잘 돌아간 건 스마트한 사람이 이걸 어떻게 모르겠어요? 나도 한국 사람이 참 예, 징글징글합니다. 선거를 도둑질과 이런 권력을 일당 지배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놈도 나쁘지만 그게 부역해가 뭐죠?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 선관위 놈들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입을 닥치는 언론들도 마찬가지지만 배운 놈들이 이런 우글우글한 대법관들이 다 그걸 덮는데 이런들 종사하는 것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냥 노예입니다. 노예. 그냥 원래 건성 자체가 습성 자체가 그냥 노예인 겁니다. 노예로 사는 게 적당한데 어떻게 이런 미국을 만나고 예, 이승만이랑 걸출한 인물을 만나가지고 그냥 어떻게 예, 그냥 참정권도 없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냥 노예로 삽시다. 싫으면 그냥 떠나든지.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예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권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란 큰 그런 틀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란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 박사가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입니다.